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의 의미와 가치를 소개하는 민속이란 삶이다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민속은 20세기 초에 학문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민속학자들은 민간신앙, 놀이, 설화, 생업 등 당시의 삶 전반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민속이란 그릇의 삶의 모습을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서 어제와 오늘의 우리 삶을 만나보고 내일의 우리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더불어 민속의 참 모습을 공감해 보고 각자의 삶을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전시는 민속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프롤로그 영상을 시작으로 1부 민속에 관심을 갖다, 2부 민이란 뜻이 바뀌다, 3부 민속의 영역이 확장되다, 마지막으로 간판에 투영된 민속의 지속을 보여주는 에필로그 영상으로 구성했으며 조선 민속 등 유물과 아카이브 자료 600여 점을 선보입니다. 프롤로그에서는 영상을 통해 민속의 다양성을 소개했습니다. 기록, 지속, 추억, 세계, 현재, 우리 등 민속에 대한 키워드와 관련 사진을 영상으로 표현했습니다. 1부에서는 20세기 초 학문적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민속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민속은 1920년대부터 이 땅에서 근대 학문으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의 강점하에 있었던 조선에서 어떤 이들은 조선인의 민족성 확립과 고취를 위해, 또 다른 이들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복무하기 위해 민속을 다뤘습니다. 이처럼 이들 모두가 민속에 관심을 둔 이유는 조선의 민속에 조선인의 사상과 생활상이 담겨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민속의 조사와 연구, 학회 창립 등 여러 활동으로 이어졌고, 광복 직후 민속을 기반으로 박물관을 설립하는 일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활동은 오늘날에 전해져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2부에서는 민속의 향유 주체와 민속 현장의 변화상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민속에서 민은 민속을 향유하는 주체를 뜻합니다. 애초에 민은 피지배계층을 나타내는 계급적 성격을 띠었던 말로 서민, 상민, 평민 등 양반에 대립되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들은 주로 농촌, 어촌, 산촌 등에서 모여 살았고 민속을 향유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민의 의미는 민중, 대중, 국민 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로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었고 민속의 현장은 도시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SNS 등 온라인상의 가상 공간에서도 민속을 향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부에서는 여전히 지속되는 민속의 내용과 새롭게 주목받는 민속의 대상을 소개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지만 민간신앙, 무속, 연희, 일생의례 등은 여전히 민속 연구의 주요 대상입니다. 예전부터 민속으로 다루던 대상이 K-컬처란 이름으로 국제적 유명세를 치르고 있기도 합니다. 7080 혹은 8090 등으로 일컬어지는 우리의 지난 일상도 추억이란 이름으로 민속이란 그릇에 차곡차곡 담기고 있습니다. 현재의 민속은 예전과 달리 그 내용이 보다 다양화되고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해외 동포의 생활상과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민속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다문화, 고령화, 환경오염, 전염병 등 현재적 문제도 삶과 일상의 관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일상과 생애가 민속이 되고 산업단지와 차이나타운 등 새로운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특징도 민속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이처럼 요즘 민속은 현재 진행형인 우리의 삶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특별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속학회인 조선민속학회의 학술잡지 조선민속을 비롯해 우리나라 최초의 아키비스트이자 민속학자인 송석화가 수집하고 정리한 일제강점기에 민속 현지조사 사진카드 원본 486장을 공개했습니다. 국내 전시사상 일제강점기 민속 사진자료 공개로는 최대 규모로 유명 아이돌 그룹을 통해
화제가 된 북청 사자 놀음과 봉산 탈춤의 90여 년 전 모습도 사진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사진 자료의 세부 내용은 전시실 내에 설치한 키오스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 흑백 사진을 컬러화해 볼 수도 있습니다. 1945년 11월 8일 민속을 기반으로 하는 국립민족박물관이 창립되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1946년 4월 25일 남산 기슭에서 개관했고 국립민속박물관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국립민족박물관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립민족박물관 편액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 편액은 국립민족박물관의 간판 역할을 했던 자료로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해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1967년 당시 문교부 소속 문화재관리국은 건국 이후 최초로 마을 신앙을 주제로 민속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민속학자의 주관으로 질문지가 만들어지고 문교부 산하 전국의 각급 학교 교사들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지역의 마을 신앙을 조사했습니다. 무려 6천여 곳의 마을 신앙과 관련 내용들이 수집되었는데 전국 불학재당 조사 설문지는 그 조사의 결과물로 이번 특별전에서 원본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레트로, 뉴트로 등의 이름으로 1970, 80년대 혹은 80, 90년대 삶의 모습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유행은 그것을 경험해본 세대에게는 향수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에게는 신선함을 전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특별전에서는 필름 카메라, 워크맨, PC통신 단말기, 286 컴퓨터 등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했습니다. 개항기 서양인들에 의해 관심을 받았던 조선의 모자가 100여 년이 지나 OTT 서비스를 통해 드라마로 인해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특별전에서는 다양한 색깔과 형태의 갓을 소개합니다. 더불어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을 평정한 우리의 호미도 전시에서 소개했습니다. 텃밭과 정원 관리용으로 호미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이 열풍의 주역인 경부 영주의 성록이 대장장이의 작업 모습과 인터뷰도 전시에서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민속입니다. 민속이란 그릇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다양한 우리의 모습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민속은 과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우리의 삶을 다루는 것임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